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수기토론회, 국회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요. 그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일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수기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26일에서 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종합 수기 토론회에는 6월 17일부터 6주간 열린 권역별 토론회 도민 참여단 1,225명 중 성별과 연령, 지역과 태도에 대한 의제 등 기준에 따라 참여 희망자 300명을 선정해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의제를 다뤘습니다.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쓰던 경기 북부를 새로운 발전, 미래를 위해서 쓰는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변화, 어떤 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자치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종합토론회는 권역별 토론 요약 영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해결 과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북부 권역별 비전과 경기 남부에 끼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논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기 북부가 경기 북부다운 어떤 도, 그 다음에 시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은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이고 분도가 되는 순간 경기 북부도는 지방 교부실을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갈 걸 땡겨오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후 도민 참여단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중앙정부와에서 어떤 규제에 의해서도 조금 좀 벗어나면서 좀 힘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발전을 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부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가 완화가 정확히 될 것인가 하고 예산이 경기도 전체 사이즈에서 이제 북부로 이제 작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산 따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경기도는 그동안 국회 토론회, 공직자 설명회, 시군 토론회, 권역별 수기 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정치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수기토론회와 종합수기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해 백서를 발간하고 10월 중 결과 보고회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도민 제안서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